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저번 시간에 무료 플랜도 메이커에서 성장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료 플랜하고 유료 플랜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커를 사용하시다가 무료로 이제 무료 플랜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가 이제 유료 플랜을 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결정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메이크에서 여기 헬프에 가보면 여기요, 여기에서 이제 요 문서를 좀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내용이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내용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뭐 이런 문서로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여기 제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제가 요금제 비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영상에서 조금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무료 플랜하고 유료 플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6개가 돼서 요렇게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이 중에 먼저 이 최대 활성 시나리오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메이크에서 시나리오에 들어오면 저희가 저번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오프를 통해서 끄고 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무료 플랜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까지만 시나리오에 대해서 온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유료 플랜부터 무제한으로 이 자동화 설정한 시나리오를 온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리 플랜과 유료 플랜 차이는요, 이 예약된 시나리오가 최소 간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15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지금 이거를 15분 단위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무료 플랜에서는 아무리 짧게 해도 15분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뭐 예를 들면 10분마다 동작하게, 5분마다 동작하게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유료 플랜부터는 이거를 1분마다까지 스케줄링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동작할 때 스케줄링 설정을 유료 플랜에서는 뭐 15분, 5분, 3분, 심지어 1분마다 계속 동작하게끔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료 플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짧게 해도 15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15분, 뭐 30분, 1시간 뭐 이렇게 밖에 무료 플랜에서는 설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고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뭔가 스케줄링 하는 그런 트리거에 대해서만 좀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스케줄링 설정, 무료 플랜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15분까지만 설정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오퍼레이션이에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퍼레이션이란 건 예를 들면 여기에서 run this module only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실행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숫자는 뭐 번들 단위로 해서 뭐 한 개가 될 수 있고 뭐 10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여기 오르가니제이션에 한번 가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유료 플랜을 지금 쓰고 있어서 만으로 잡히는 건데, 무료 플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천으로 잡히게 되어요. 그래서 무료 플랜은 월 천 오퍼레이션까지 제공이 되고, 코어 이상에서는 월 제공량이 만 오퍼레이션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잘 구축만 해 놓으면,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자동화를 구성을 한다면 사실 무료 플랜으로도 메이크를 활용해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무료 플랜하고 유료 플랜 차이 네 번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자동화를 실행시키고 나면 뭔가 한 번씩 자동화 실행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웹훅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게 이렇게 최근 3개, 3번 실행한 게 보이죠. 석세스로 해서 여기 히스토리에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각 실행마다 그 내역 자체가 확인이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로그 기록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모듈 하나로 되게 단순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 그 자료 같은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걸 자동화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히스토리에 이렇게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도 하고 이 시나리오 위에 이 다이어그램 우측에 히스토리에 들어가도 똑같거든요. 여기 클릭을 해서 보나 여기서 보나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로그 기록이 다 나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디테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로그 기록이 남아서 자동화 진행이 될 때마다 각 실행마다 기록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무료 플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을 눌러서 그 안에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는 게 7일까지만 실행이 된 이후로 7일까지의 어떤 실행만 이 디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코어 플랜, 그러니까 유료 플랜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물론 이 웹북 같은 경우는 여기 로그가 3일까지만 현재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각 자동화 실행별로 세부 내역을 보고 싶을 때 이런 기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최대 파일 크기 라는 부분이고요. 무료 플랜에서는 뭐 5메가, 코어, 그러니까 유료 플랜에서는 100메가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도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모듈을 활용을 해서 어떤 동영상 같은 파일을 전송하겠다라고 할 때 그 데이터가 용량이 크겠죠. 당연히 여기 5메가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모듈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모듈이 데이터를 또 보낼 때 데이터의 최대 크기와 관련해서 이 무료 플랜 같은 경우는 5메가까지만 되고 유료에서는 100메가까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파일의 용량이 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자동화를 구성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유료 플랜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제 데이터 전송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 무료 플랜은 512메가까지 유료 플랜은 5기가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를 보시면 여기 시나리오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 시나리오에서도 데이터 사이즈가 다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1개월 동안 전체 시나리오에서 산정된 그 데이터 사이즈의 총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총합이 이 무료 플랜에서는 512메가까지 허용을 하고 유료 플랜에서는 5기가 이상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동영상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크기가 좀 크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유료 플랜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그런 자동화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유료 플랜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요금제랑 유료 요금제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everyhandbook.com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참고자료에서 여기 제가 또 문서로 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문서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메이크에서 유료 플랜을 1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다음 내용에서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